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민식이법을 악용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우산을 펼치고 갑자기 차에 몸을 부딪히는 아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 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드는 아이까지. 거의 보험 사기 장면 아니야? 싶은 블랙박스 영상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는 운전자들의 블랙박스 영상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민식이법 놀이란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아이들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놀이라는 이름으로 즐기는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차가 우리를 보면 무서워한다. 우리가 더 세다. 우리가 로봇 태권무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 나면 일단은 민식이법 위반이에요. 특가법 위반이요.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무혐의가 되든가 무죄 되든가 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입건돼서 조사를 받게 됐죠. 이런 블랙박스 영상들을 본 누리꾼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 역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지적했습니다. 보여야 대처를 하죠? 흙 튀어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민식이법 놀이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안겨하지 않고 저쪽에 친구가 부르니까 그래서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필요합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주정차 그 차 때문에 안 보여서 어린이도 차가 안 보이고 차도 어린이가 안 보이고. 물론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부디 도로에 지나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겠습니다.